포스트잇을 미리 강연 들어오기 전에 7시 25분까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은 사항들인데요. 자, 어떤 질문들이 많이 왔는지 사실 아까 잠시 전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강연 중에 해주셨던 내용들이 질문에 많이 들어왔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좀 체크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변리사님이 나오셔서 하나 골라주시겠어요? 직접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교수님이나 작가님에게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 하고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들어가시면서 그 내용. 네, 직접 읽어주세요. 다른 질문들은 앞에 나왔던 것들이라 한국의 전통색과 서양의 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이건 마지막에 해주셨던 내용이랑 또 조금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새로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서 뭐 제가 답변을 새로운 질문이 연습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 걸 뽑아왔네요. 네. 일단 그래도 저도 이제 디자인 학과를 전공을 했으니까. 그래요. 네. 먼저 서양의 색과 동양의 색이 어떤 구별이 있는지 얘기를 한다면은 어떻게 색깔을 선택을 하는지의 순서가 약간 아니면 색깔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파랑색의 그 색의 3원색이 이제 파랑색, 노랑색, 빨간색이 있는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네 비슷한데 여튼 그 주요한 색깔들 네. 중에 파란색이 가장 안료가 늦게 개발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고를 때 고대 크레타인들은 파란색을 쓰지를 못하거나 파란색을 좋아하는 색깔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좋아하는 색깔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 판단에 따라 존재하는 색깔들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깔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색깔을 선택했더라면 동양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색에 관련된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히 어떤 색깔을 뭐 말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 행색이 초라하다처럼 다양한 표현에서 색깔이 사용되기도 하고 금색을 얘기하면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취향보다는 색에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그 색깔이 차지한 위치를 중심으로 색깔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오방색, 네네. 중국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뭐 원색 표색계라든지 뭐 디지털 표색계들 다양하게 RGB, LAB 많이 배우지만 유교 사상에 기반해서 오방색이 전통 소품이라든지 문화적인 건축물 여러 군데에서 아직까지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오방색에 사용된 다섯 가지 색이 어떤 과학적인 체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준을 많이 사용을 했고 아까 알료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보라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귀족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라색 옷이 어떤 귀족을 상징하는 그런 색으로 이제 의미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작가님도 말씀하셨죠. 네. 네. 종교에도 네. 이렇게 색을 나눌 수가 있나요? 종교에도 그 오방색이 그러니까 유교도 뭐 종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도 문화의 큰 일부분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터부시하는 색들, 금기식되는 색들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 이제 마침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굉장히 혼돈스럽게 사용하는 패턴이 맞아요. 있어요. 초록불이라고도 하고 파란불이라고도 하고. 요새 여러분들은 여기 뭐라고 배워갔어요? 학교에서? 신호등이요. 신호등. 초록불이라고 해요? 파란불이라고 해요? 가시오인가요? 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파란불, 푸른 산 이렇게 배웠죠. 그렇지만 푸른 하늘 할 때 그 파란색과 푸른 산의 푸른 산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경계가 이제 모호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어휘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 그린하고 블루가 명확하게 구분된 그런 문화권에 비해서 나는 여러 가지 색을 펼쳐놓고 나는 여기까지가 초록이라고 생각해 하는 그런 것이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그런 색의 네네. 인식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오래 자라면 약간 또 다른 인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후천적인 문화의 차이라면은요. 아 그렇죠. 그런 그 언어의 영향인 것이고, 네네. 그렇지만 그 저희가 적도지방의 사람이라든지 그 굉장히 특이한 자연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는 또 세대를 거듭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경우에 진화가 생리적으로 강한 네. 빛을 견뎌내게끔 한다든지 그런 특징들은 또 찾아볼 수가 있죠. 네. 네. 포스트잇 질문 하나 또 패널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골라주시죠. 또 어떤 내용을 네 들어가시는 동안 제가 읽어볼게요. 모니터에서 본 색을 출력하면 왜 다르게 나오죠? 네. 이건 진짜 궁금해요. 진짜 싫죠 이거. 예, 저도 사진을 작업하면서 이제 저 문제부터 겪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예는 여러분들이 그 TV를 판매하는 대형 매장에 가시면 TV들이 막 있죠. 근데 화면들이 거의 비슷하죠. 같은 게 나오죠. 근데 예리한 분들이었다면 봤을 거예요. 컨트라스트가 다르고 채도가 다르고 그 색상이 약간 다르고. 네. 이것을 네. 이제 이게 모니터에 이걸 적용하면은 모니터에 이제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 적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잘 이렇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니터들은 다 색이 달라요. 예. 근데 이것을 색 이런 표준을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이라 해요. 캘리브레이션. 예.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그래서 그 프린터와 모니터의 캘리브레이션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은 네, 이 색상이 예, 왜곡되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가 이제 CMS 장비라고 해요. 그래서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이런 그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여기서 상표를 말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모니터뿐만 아니라 프린터 그리고 스캐너 뭐 핸드폰 아이패드까지도 예, 이런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해서 이런 표준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니터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색 표현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구매 아니, 그 모니터를 이렇게 그 이렇게 구비하실 때에는 네, 그 색 영역이 넓은 모니터가 있어요. 광색역 모니터. 예.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차를 줄일 수 있고 예, 그리고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영상 분야에서는 6500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런 인쇄 표준 그 색온도는 약 5000K변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은 편차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조금 누렇게는 볼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좀 높은 색온도에서 작업을 하니까. 네. 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미리 강연 전에 받은 질문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강연을 듣고 나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객석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자 오늘 손이 많은데 첫 끝에서부터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까요? 저 뒤에부터 마이크를 쭉 주시죠. 아까 앞서 네, 간단한 소개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켜져 있어요. 네, 안산에 있는 그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온 박세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셔야 여기는 교수님들이 네. 들리실 것 같아요. 네. 그 궁금한 게 아예 그 앞서 사회 문화적 그 배경이 이게 어떤 세계에 대한 감성적인 그런 인식이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감성 조명이 또 어떤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는 좀 같은 조명이라도 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까 동영상에서 이렇게 어떤 조명은 무슨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그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공감이 되지 않지 않을까요? 아, 네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색이라도 혹시 안 들리셨을까 봐 같은 네. 색이라도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조명 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지 질문하신 거죠? 네. 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을 가보시면 특히 한국인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네요. 여기 어두워? 등 어딨어? 막 다 켰는데 이게 다야? 그리고 왜 이렇게 누래?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게 그쪽 서유럽 문화권에서나 아니 미국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최적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에 비해서는
또 어둡게 느껴지고 또 색온도가 낮은, 그러니까 좀 더 오렌지 계열의 빛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 조명이 그 은혜들 문화권에서는 집에 휴식을 취하기에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인데, 같은 밝기라도 색온도가 낮으면 좀 우리가 지각적으로 좀 어둡게 느끼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도계를 갖고 이렇게 대서 측정해 보시면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되게 좀 어둡다라고, 왜냐하면 좀 누르스름 오렌지기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학교 조명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 수학문제 푸는 조명 같은 경우에 그 독일에서는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색온도가 더 적합하다 했는데, 그 높은 색온도가 5800켈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험할 때는 5800켈빈 가지고는 소위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거죠. 우리는 워낙 이미 5500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500 정도, 6500켈빈 정도 했을 때 뭔가 평상시보다 약간 더 약간 파르스름했다. 아주 파랗지는 않아요. 약간 그렇다라고 일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경향성은 낮은 색온도일 때는 학생들이 토론하고 높은 색온도일 때 뭔가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갔지만, 그 색온도의 레인지는 한 1500켈빈 정도, 시프트가 1000켈빈에 1500켈빈 정도 시프트가 돼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떤 생리적인 우리 몸의 구조가 다르거나 눈의 구조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두 문화권에, 예, 예 맞습니다, 익숙한 조명이 기본 세팅이 출발점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선호되는 그런 것들도 차이가 있게 나타나는 것이죠. 조명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도 그런 과학적인 것도 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네. 그 조명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디지털 디바이스도 아까 제가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것처럼, 그것도 이제 조명을 바로 보듯이 디스플레이를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저 뒤쪽에도 없었는데, 아니시면 이 앞으로 올까? 아, 네, 저쪽 뒤쪽에도,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홍대희라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저 그 과거에도 파란색 알료가 구하기 어렵다고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청색 LED 발명으로 노벨상을 탔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파란색이라는 색이 구현하기 힘든 이유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 그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파란색이라는 공통점은 있는데, 아까 우리 보편리사가 얘기한 것은 알료의 파란색이고, 그 LED는 이제 이제 광원에 들어가는 그런 소자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구하기 어렵으므로 파란색이 구하기 어렵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광원에 있어서는 이거 너무 파래서 조금 흰색으로 어떻게 하면 좀 바꿀까 하는 그런 노력이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으로 LED를 보는 것도 앞에다가 노란색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네. 푸른 빛이 좀 문제가 많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알료의 파란색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LED와 관련된 내용을 또 저희 네이버 카우스 재단의 지난 강연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전공하신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강연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 네, 이쪽 앞으로 오겠습니다. 드디어 여자분의 질문입니다. 여자분이 질문을 진짜 안 해주세요. 네. 네, 강연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저는 신림에 사는 박현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 시력 보호를 위해서 그 스마트폰에 그 블루라이트 차단 스크린 필터라는 그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동일한 색상으로 차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필터 색상이 검정에서 뭐 노랑, 뭐 회색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검정으로 필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눈이 편안한데, 제 친구는 또 뭐 노란색으로 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약간 개인차가 있던데, 이게 약간 어느 색이 가장 뭐 눈에 시력에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친구와 저처럼 이렇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가 있다면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우 저희, 네, 제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 진행한 연구 결과를 바로 말씀드릴 와우. 수가 있어서 네. 잠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잠깐 생각을 조금 해본 후에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검정 필터를 씌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어둡게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란 필터를 씌운다는 말씀은 파란색을 조금 이제 다운시키고 좀 죽이고
약간 노르스름하게 본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실험을 보니까 그렇게 검정색 필터를 쓰거나 그러니까 좀 어둡게 보거나 아니면 파란색의 비율을 RGB니까 디스플레이는 파란색의 블루의 비율을 조금 낮춰서 했을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그 생활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이 더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해도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친구분처럼 계속 조금 밝게는 보고 싶어. 그러나 나는 조금 노랗게 보이는 건 괜찮아 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하셔도 굉장히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함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건강하시게 잘 사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건강에 좋다 그래도 몸에 좋은 약은 다 쓰다고 근데 뭐 다 누리끼리하게 보는 것 참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게 적당히 어두우면서 또 적당히 파란색의 비율을 낮추지만 그래도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영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고 사람 얼굴이 이렇게 황달 걸린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봐줄 수 있을 만큼은 과연 적정성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찾는 연구를 저 연구실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아마 대중들에게 많이 이렇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쪽에 질문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질문 한 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색 자체에 대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색은 다 가시광선 영역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동물들이 보는 그런 시야는 과연 색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 혹시 자외선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작품하신 적 있으세요? 제가 찍어본 적은 없고요. 적외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DSLR이나 디카에 적외선을 막아주는 필터가 있습니다. 예. IR 컷오프 필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제거해주고 사진을 찍으면 적외선 필터가 또 있죠. 예. 그것을 끼고 사진 찍으면 적외선 사진이 나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 필터를 끼고 찍었을 때하고 다른 사진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색 영역이 그러니까 적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센서가 인지하는 게 가시광선 영역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그 필터가 그걸 막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연거로 인해서 그 영역이 그 인지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같이 네네네. 표현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이하고 예, 초현실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경을 찍게 되면은 그 나무 같은 게 하얗게 나오고 네, 뭐 이런 적외선 사진들을 많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네. 도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3주차 강연 최철희 교수님 강연 때 왜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 수준이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우리 인간은 가시광선 영역대를 시감세포가 광광세포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 광선 영역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고 그 정보를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곳으로 뇌로 전달을 하는 것이죠. 다른 영역은 시세포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그래요. 한민고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손 안 들었으면 제가 교감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릴 뻔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주셔야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민고등학교에서 노현지입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사실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실 때 사람마다 민감한 원추세포가 달라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색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눈동자의 색이 다르면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파란색 눈동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막 파란색 빛이 조금 더 반사시켜서 좀 덜 또렷하게 본다든지 혹시 네. 그런 면이 있나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그 원초 세포가 반응하는 게 어떻게 사람마다 아주 아주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세는 일반적으로는 비슷하게 다들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색 이름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파검드레스 같은 경우에 애매모호한 색에 대해서 조금 파란색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그분만 특히 조금 그 S콘이 조금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경우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파검드레스의 원인을 S콘의 개개인마다 반응 민감도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순응과 관련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 서양 사람 눈이 파란 것은 그 눈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구조색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우리 최철희 교수님 강의에서 3주차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구조 이 구조색이라는 것은 이제 구조에 따라서 나오는 색인 것이죠. 거기에 색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멜라닌 색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좀 차단을 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약에 되게 밝은 데 갔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제 색소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빛을 더 잘 차단하니까 마치 선글라스를 과장해서 표현을 한다면 좀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밝은 빛을 갑자기 보더라도 덜 눈부실 수 있다. 그런 이제 확장된 해석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 눈, 초록색 눈이 색소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눈의 구조가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들어온 빛을 다시 내보내는 방식에서 어떤 파장대 영역을 좀 집중해서 보내는가 그거에 따라 눈색이 결정이 됩니다. 눈의 색에 따라서 보는 색상의 차이가 없는 건 아닌 네네. 거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자, 이렇게 객석 질문을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패널분들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한 소감을 듣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리사님은 어떠셨어요? 대학교 시절로 돌아가면은 제가 교수님이랑 프로젝트를 할 때 색깔을 잘못 선택하면은 굉장히 크리틱을 날카롭게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때 왜 그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석근영 교수님을 7년 전에 처음 봤을 때 네, 그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석근영 교수님이 입고 계신 그 의상의 색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의상의 색이 전부 은색이었어요. 예, 반짝반짝 예, 전부 은색이어서 여기가 산업디자인 거 맞나? 우주항공 거 아닌가? 예, 항공우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받았는데 오늘 교수님의 이런 색에 대한 제가 사진을 전공하고 색을 색과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의 이런 그 색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면서 예, 제가 좀 더 예, 많이 노력하고 예,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10회 강연의 마무리이자 오늘 네. 강연의 마무리하시면서 제 마지막 저의 제 권한 즉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수님 네. 나를 대변하는 색 무슨 색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오늘에 대한 네. 마무리 소감해 주시면서 퇴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네. 위한 색은 은색인가요? 네, 이건 너무 네, 아직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있어 봐요. 그리고 오늘 강연의 소감과 네, 함께. 네네. 정작 그러네요. 정작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정작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는 일상 하는 게 선호색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답을 말씀드리기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드리기가 막 핑크가 서운해할 것 같고 블루가 서운해할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색채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런 과학 강연에 제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색이라는 것이 융합적인 학문이고 어느 학문 분야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입니다. 오늘 고등학생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색에 대한 연구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오늘 교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패널 두 분도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색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당연히 모든 색이 다 아쉬울 것 같아요. 올 컬러가 나를 의미하는 색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석현정 교수님의 마지막 하우스재단 하반기 강연이었습니다. 자, 빛색 즉시공 시리즈 오늘도 역시 재미있으셨나요? 재단에서 처음에는 빛이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재미없어 하거나 어려워하실지는 않은지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과는 달리 유익한 이야기들로 많이 꾸며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중 강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 높게 참여를 해주셔서 진행하는 저도 많이 배웠었고요. 그간에 그리고 감동도 사실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지만요. 강연자분들이 여러분께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감을 다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강연 자료를 고치고 제가 함께 봤거든요. 그 강연자로 CC에 제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한두 번 고쳐져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시는 바람에 또 재단분들, 스태프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감사하다는 걸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강연의 마지막 한 끝을 딱 장식해 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강연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은 강연 자료를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강연의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어주실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하니까요. 상반기에 2016년 상반기에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우리 카우스재단의 강연에도 깊은 관심 계속해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10회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